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깥에 있던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몇개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발리 같은 아이들 다 잘라져 있잖아요. 제가 군생을 만든다고 머리 큰 아이들을 다 잘라서 좀 미니분에다 심어 놨어요. 여기 있는 꽃도 피죠. 이 아이가 신동인가 그래요. 그리고 핑클 루비가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 핑클 루비는 봄에 자구를 달았기 때문에 물이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인가요? 아주 튼실하죠. 양진이 고생 많았어요. 양진이 같은 아이들은 한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주면서 길러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아주 기르기 어려워서 양진이는, 그리고 옆에 있는 네온라이트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도 물을 줘야 되고 겨울에도 물을 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르기가 까다로운 아이예요. 막다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그냥 이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가지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춘맹이죠. 이렇게 좀 있어요. 이 루돌프인데요. 삼두근생을 구매를 했는데 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색감 너무 예쁘죠? 바깥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한여름이 돼서 좀 안으로 들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도 자고 여기저기 많이 달았어요. 아주 이 재미에 삽니다. 더 쓰는 우주 이 아이도 보세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큰 아이들을 잘라서 이렇게 또 미니분에다가 담아놨어요. 미니분에서 조금만 길러려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어요. 모조모 미니분에 심어놨었는데 바깥에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이 아니 옥상에서 기르는 걸 포기하고 다육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심심풀이 다육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서 분갈이도 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이들 이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바빠서 분갈이를 못했었죠. 지금 여름철에 분갈이를 하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어차피 물도 안줄 거고 또 서늘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하는데요. 오늘은 누비랍니다. 삼두근생이에요. 이 아이들을 심어놓은 지 오래돼서 분리가 됐는지 아니면 잘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입장 짧아졌죠? 이렇게 화분이 큰 이유는 처음에 이 아이가 입장이 길고 컸어요. 얼굴이 굉장히 커서 이 화분도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굳혀지면서 짱짱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참들은 그 모양이 굳혀지면은 굳혀질수록 연꽃 모양을 닮아가요. 어떤 아이들은 동그랗게 못 아까 그러니까 못 다핀 연꽃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물을 많이 먹어서 벌어진 상태예요. 만약에 제가 물을 그 봄에 이틀에 한 번씩 또는 저녁마다 날마다 비가 오는 그 바깥에 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므라들었을 거예요. 창은 입장이 아주 그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여름에 습해 약해요. 햇볕에 안 놓아도 됩니다. 어차피 물이 안 들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은 온도 차이를 물리기 때문에 여름에 물안 드니까 일부러 햇볕 비워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을에 햇빛 비워서 물들이면 되고, 비를 안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입장이 완전히 밀착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이 올 수가 있거나 또는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만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많이 굳혀져서 화분이 커졌으니까 좀 어울리는 크기 화분으로 옮겨 볼게요. 뽑아보겠습니다. 흙이 보실보실한지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줘서 아마 뿌리가 꽉 찼을 거고 분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 보실보실 잘 나왔어요. 뿌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번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 지금 흙을 보시면은 그 배양토가 좀 많은 비율을 보실 거예요. 저는 이 바깥에서 기르고 또 창은 일반 다육이보다는 배양토를 좀 많이 넣는 게 좋다고 해서
배양토가 좀 많은 흙으로 넣는데요. 지금 마사뿐만 아니라 여기 막 모래알 같은 아이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크기를 가진 배양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넣으면 그 작은 입자들을 많이 넣으면 이렇게 꼭 모래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구매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사는 좀 굳어져서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산호초인가요? 그런 아이들이나 이렇게 모래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많이 넣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만들 수 있어요. 뿌리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궁금해져요. 이 다육이 그 참 같은 아이들이 군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식들이 그 생기면 뿌리를 잘라서 서로 분갈을 하게 해줍니다. 같이 살기에 열악한 분위기. 그러니까 다육이는 영양분이 많은 흙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고 거의 모래 같은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환경이 황무지같이 열악한 곳에 자라나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많이 시켜요. 서로 살자고. 그래서 분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름에 이 창들은 하엽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창이 습기에 약하다고 했죠. 이렇게 하엽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곳에 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창은 비 맞추면 안 돼요. 여름에 이런 곳에 습이 가득하면은 무름이 올 수 있고 곰팡이, 특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엽을 정리해 주면은 목대가 나타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요? 소나기가 와서 그 비도 맞았기 때문에 하엽이 잘 안 떨어져요. 하엽이 말라서 잘 떨어져야 되는데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서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분갈할 때 아니면 하엽 정리해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말랐을 때 해주면 좋은데 오는 비 다 맞고 바깥에서 노숙을 했기 때문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거예요. 물을 흠뻑 먹었어요. 봄에 물을 흠뻑 먹고 성장을 해놔야 여름에 물을 안 줘도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먹고 아이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물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봄 가을에는 물을 줄 때 저녁에 주면 좋습니다. 한여대 뜨거운 햇볕에 물을 주면은 물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면 좋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낮에는 온도가 높다가 저녁에 물을 주면은 원래 또 저녁에 자연적으로도 그 온도가 떨어지는데 물까지 주면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색감을 좀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겨울에 물을 주시게 된다면 오전에 이른 시간에 주셔서 따뜻한 낮에 물마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봄 가을에는 저녁에 주시면 되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정말 얼굴이 없어지겠다 싶을 때 저녁에 약간 스프레이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여름에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을 때는 마사가 조금 촉촉, 그러니까 마사가 젖을 정도, 마사만 조금 젖을 정도로 물을 주시면은 밤 사이에 다 지금 수분이 증발되거든요. 여름에 물을 안 주는 이유가 햇볕에 그 화분이 달구어져가지고 삶아지는, 옥수수 삶듯이 삶아질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랐다면 상관이 없겠죠. 뿌리를 정리했는데도 요렇게 많네요. 한번 이쁜 화분, 어울리는 화분 골라볼게요. 저는 요런 스타일의 화분을 좋아해요. 약간 잔잔한 무늬, 호로방스한, 무난한 느낌의 요런 화분을 좋아해서 여기 요 화분에 심어볼까 해요. 마사 넣고 넣겠습니다. 한 반절쯤 넣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뿌리가 많기 때문에 반절 정도 넣어서 이쪽이 앞이에요. 앞에 모양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앞에 첫 번째 혼자 있는 아이가 얼굴이 크고 뒤 아이들이 얼굴이 작아요. 그래서 얼굴 큰 아이를 앞에다 놓고 뒤에는 이렇게 무늬가 보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흙을 담을 때는 숟가락이 제일 좋다고 늘 하세요. 이렇게 뒤로도 꾹꾹꾹 눌러올 수도 있고 떠서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창을 심을 때는 이 엉덩이 밑에까지 흙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엉덩이 밑에까지 넣어줘야 성장도 잘 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흙을 엉덩이 밑에까지 꾹꾹 채워줄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식재할 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절반 정도 흙에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식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식재를 해야 잘 큰다고 그래요. 뿌리도 잘 내리고 흔들림도 없고. 저는 이 아이들은 이미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흙을 담고 마사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가 다 됐습니다. 뽕뽕이를 활용해서 먼지를 털어주고요. 스프레이로 약간의 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 흙이 촉촉한, 비를 맞아서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누비라예요. 누비라고, 누비라는 창중에서 군생이 좀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생명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오늘도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쭈꾸미들 제가 그냥 재미로 심었던 아이들도 함께 자리를 했네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 작은 아이들 바깥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들여놨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이쁜 아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